저한테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순하고 착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생겼죠? 네! 이 친구가 온라인 게임, 야구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온라인 야구 게임을 하는데 구단주가 돼서 선수를 선발하고 팀을 운영하면서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죠.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처음엔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포스트도 쓰고 댓글도 달고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거물은 아니더라도 그 카페에서 조금 유명세를 갖고 있는 스몰 블로거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온라인에 자기가 생긴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우연찮게 제 아들이 가입해 있는 온라인 카페를 가봤습니다. 삭제된 글들이 많습니다. 삭제된 글은 공격적이거나 욕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너도 이렇게 공격적인 댓글을 다니? 그랬더니 딱 이러는 겁니다. 저한테 아니 내 팀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되묻는 거죠. 근데 자기는 저렇게 삭제될 정도까지 뭐 쓰레기 같은 댓글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커뮤니티에서 매장을 당한다고. 근데 그렇게 공격적인 언사를 하면 누구한테 상처가 되지 않겠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 온라인 카페라는 공간은 그런 공간이라고, 약간 좀 과격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약간 서부 영화에 나오는 술집 같은 데 분위기입니다. 다 총을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특히 익명 공간은 그렇죠. 수 틀리면 쏘고, 또 자기도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무법지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설도 있고 뭐 쓰레기 같은 댓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빠 된 입장에서 이걸 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죠. 근데 아내하고 상의한 결과 그냥 하게 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하면서 배워요. 그래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세바시의 액티비티가 있는 세바시 좋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뭘 배웠느냐. 저희 아들은 평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친구들하고 관계해서 늘 양보를 합니다. 근데 세상 이치라는 게 양보를 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은 착한 척한다고 음해를 하거나 쉽게 보고 공격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희 아들도 그런 친구들 때문에 고생을 좀 했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성에 기대서 약간 공격적이더라도 자기 표현을 해보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을 해보면서 실제 생활에서도 그것들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평화를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자기 표현을 하게 되면서 친구 관계가 더 넓고 깊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바로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실제 삶을 개선시킨 겁니다. 근데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실제 삶을 개선시킨 사람이 우리 아들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분들이 떠오릅니다. BTS. BTS는 한국 가수로 최초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연거포 두 번이나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미국 무대는 한국 가수들이, K-POP 아티스트들이 정말 오랫동안 노크를 했지만 한 번도 설 수 없었던 넘사벽 같은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같은 큰 무대에서 단독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팬덤이었습니다. BTS의 미국 무대 입성은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뭐 공이라기보다는 미국 팬들의 열성적인 요청에 의한 강제 소환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BTS에게 빌보드 1위를 축하하는 트윈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일곱 소년과 소년들의 날개 아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저 아미는 BTS의 글로벌 팬클럽 이름입니다. 사실 BTS가 갖고 있는 이 글로벌 팬덤은 온라인 공간이 없었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뭐 새롭고 재밌는 게 없나 이러면서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왠 줄 아세요? 눈치 볼 거 없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영상을 만드는 우리 도띠 씨 같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시청자들은 내 컨텐츠를 보려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끌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빨리빨리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초경쟁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이 새롭고 좋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팬이 됩니다. 그래서 K-POP 아티스트들, 연예 기획사들은 온라인 활동에 열심입니다. 제가 엑소하고 레드벨벳이 소속되어 있는 SM엔터테인먼트 자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글로벌 SNS를 관리하는 팀이 일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공을 많이 들입니다. 우리 아티스트들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고르고 거기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네다섯 개의 언어로 한꺼번에 쫙 포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는 많이 못하지만 굉장히 돋보이는 포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BTS는 이런 선배들이 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공유를 한 거죠. 그리고 언어도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한국말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경상도 분들이 많은데 자기한테 컴플렉스일 수도 있을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듭니다. 이렇게 편하게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브이라이브 이런 데다가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BTS는 자기가 가장 자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온라인 공간에 보여준 거고 그것이 팬들한테 먹힌 겁니다. 어떤 분들은 BTS가 자기 일상생활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과거 선배들하고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연출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선배들은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해서 신비주의 방식으로 했다면 BTS는 일상생활을 많이 오픈해서 공개해서 친구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낸 거죠. 근데 이런 BTS에게 팬만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저는 안티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나갈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남성 중심적이라고. 이 스님의 팬들은 아니 훌륭하신 분인데 아주 사소한 말 몇 마디 가지고 그거를 시비를 거냐 이렇게 안티팬들을 공격하고요. 안티팬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여성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해서 공격을 합니다.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서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세바시 무대에 섰으니까 저한테도 안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안 생겨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 강연이 임팩트가 없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특히 타인의 의견과 표현에 대해서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혹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유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법 세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셨죠? 네.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사자성어 세 개로 기억하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연결하라.
두 번째, 연출하라. 세 번째, 유연하라. 유연하라. 아, 쉽죠? 사자성어. 첫 번째, 연결하라라는 팁은 저희 아들이 했던 것처럼 실제 삶에서 자기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온라인 공간에 갖고 와서 그거를 풀어보고 실험해보는 공간으로서 온라인 공간을 사용해보라는 겁니다. 실제 삶과 온라인 삶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연출하라라는 팁은 BTS가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선배들이 아니면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연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유연하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자기의 어떤 모습이 공격받을 수 있고 틀렸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실제 생에서 하기 어렵지만 온라인에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온라인 세상과 실제 세계를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치 세바시처럼요. 근데 아직까지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은 서비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삶은 계속됩니다. 온라인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도 굴곡이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삶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을 실제 세계에서의 자기의 삶과 연결시키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출을 한번 해보고 그게 틀렸거나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바꿔본다면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풍부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